저는 이 시간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시편 73편은 아사압이란 사람이 쓴 시입니다. 이 아사압은 다윗 왕이 통치하던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아사압은 성전에서 악기를 연주하면서 찬송하는 직무를 맡은 성가대의 우두머리 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동시에 선견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견자는 선지자가 있기 전에 있었던 직분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삽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자기 마음에 큰 고민이 생겼습니다. 그 고민이 무엇인가 하면 1절과 2절에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라고 합니다. 아삽이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이 마음이 정결한 사람, 즉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형통하게 해 주시는 줄로 자기가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다는 것입니다. 이 넘어질 뻔했다, 미끄러질 뻔했다는 것은 자기가 시험에 들 뻔했다는 것입니다. 아삽이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 자기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 아삽이 시험에 들 뻔했던 문제가 있습니다. 이 시험에 들 뻔했던 이 문제가 아삽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것이 내게도 그리고 또한 내 주변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고민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냐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아삽이 첫 번째 시험에 들 뻔했던 문제는 왜 악인이 형통한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3절에 보면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여 섬이로다. 자기가 악인들을 보니까 악한 짓을 하고 살아가는데 그들의 삶이 형통하더라는 거예요. 굉장히 오만한 사람들인데 그런데 그들의 삶을 보니까 질투가 날 정도로 하는 일이 너무나 잘 되는 거예요. 왜 악인들이 하는 일이 형통하고 그들이 잘 되냐 하는 이것이 시편 기자 아삽의 고민거리였습니다. 그들이 어느 정도까지 형통하는가 하면 4절에 보면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었고 그 힘이 강건하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이 사는 날 동안에 좀잘 되고 형통했다고 하면 그들이 죽을 때라도 아주 비참하게 죽든지 고통스럽게 죽는 것을 보면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는 것을 자기가 깨닫겠는데, 그런데 이 악인들은 살아갈 때에도 형통하다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다는 거예요. 악한 짓을 한 그런 사람들의 장례식은 더 화려하고, 그리고 무덤은 더 멋있게 장식되어 있는 것입니다. 죄 짓고 악하게 살았는데,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더 사회에서는 영웅시 되고 있고, 그런 악한 사람들이 사람들에게는 더 대접받고 있고, 그들이 마치 세상의 주인공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에,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하는 그런 마음의 고민, 그런 마음의 시험이 될 뻔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이 몸에 안 아픈 곳이 없고, 몸에 자꾸만 이상이 생기는데, 그런데 악인들은 나이가 들어도 몸은 건강하고, 아픈 것도 없고, 아니, 나이가 들었는데 더 힘은 강건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고민이 생기고, 마음에 고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5절에서는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악인들은 다른 사람들이 당하는 그런 고난도 당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당하는 그런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이 되니까, 그들의 반응이 보면 6절에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악인들이 자기가 하는 일마다 다 잘 되니까 그들은 교만하여서 사람들에게 강포를 행한다고 합니다. 이 강포라는 것은 폭력을 행하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말로 휘두르고 행동으로 휘두르고 그렇게 악한 짓 하라도 하면서 살아도 아무런 문제가 자기들에게 생기지 않고 자기들이 하는 일이 잘 되니까 마음대로 그렇게 폭력을 행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들의 상황이 7절에 보면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났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성공을 하니까 눈이 솟아나왔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눈이 튀어나올 정도로 하는 일마다 잘 되고 하니까 거기에다가 그들의 소득이 마음에 기대했던 것보다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럼 무슨 사업을 하려고 하고 하면 이 정도 투자하면 뭐 이 정도 나오겠지 생각했던 그것보다 더 많은 그런 소득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자, 이 정도 되니까 8절에서는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이 악인들은 남을 능욕을 합니다. 능욕한다는 말은 무시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무슨 말을 하면 아주 무시하면서 말하고 남을 비웃으면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은 악하게 말하고 거만하게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나쁜 짓은 골라서 다 하는 그런 상황에 삶을 살아갑니다. 9절에서는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악인들은 눈이 교만하여서 이제 눈에 보이는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입도 교만합니다. 그래서 하늘처럼 기세가 등등하게 그냥 그들의 입이 하늘에 두루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건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신이 있더라도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면서 하늘을 비방할 정도로 그들이 잘나고 똑똑하고 그들이 하는 말이 하늘을 비방할 정도로 그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돌아다닌다고 합니다. 자기들이 잘났고 자기들이 하는 일이 다 달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무슨 이야기하면 거기 다 일일이 간섭하고 모든 일에 대해서 악담을 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그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들을 때에는 저 사람이 도대체 뇌를 거치고 말을 하는 건지 그냥 나오는 대로 그냥 말하는 건지 싶을 정도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그런 말들을 막 하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인가 하면 바로 악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자기밖에 없는 것처럼 교만해서 이 사람들은 입술로 범죄합니다. 그렇게 죄를 짓고 죄를 지어서 부자가 됩니다. 이웃에게 폭력을 행사합니다. 나쁜 짓은 골라서 다 합니다. 눈과 입이 교만하고 거칠기 짝이 없는 자들이 세상에서 번성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에 이 시편 기자 아삽이 자기가 마음에 고통이었고 자기가 시험에 들 뻔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악인들이 하늘에서 벼락이라도 좀 떨어져서 죽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겠는데 그런데 그런 일도 없다는 거예요. 자, 이쯤 되니까 사람들의 마음에 동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이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신다는 것은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사람들이 그 악인들의 모습을 보고 아니 저렇게 죄 짓고도 나쁜 짓 하고도 잘 사는데 뭐 우리도 저래 살자. 우리도 그렇게 반응한다는 거예요. 악인들이 형통한 그 모습을 보던 사람들이 나도 저렇게 살자고 하는 그런 마음의 동요가 일어납니다. 죄짓고도 성공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뭐 우리도 저렇게 살자 뭐 다 저렇게 사는데 하면서 사람들이 거기에 따라서 같이 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 같다고. 사람들이 악한 짓을 해도 잘 살기에 그 악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서 자기들도 악한 짓을 따라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도 악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벌을 주지 않으니까
사람들마저도 이제 하나님을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죄 짓고 살아도 하나님은 모른다는 거예요. 뭐 죄 짓고 살아도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일일이 그렇게 신경 안 쓰신다는 거예요. 12절에 보면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악인들이 죄 짓고 사는데도 그들의 삶은 평안하고 그들의 재산은 자꾸만 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편 기자 아삽이 이런 악인들의 형통한 모습을 보고 마음의 고통이었고 마음의 시험에 들 뻔했다는 것입니다. 왜 악인들이 죄 짓고 사는데도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보고만 계시냐 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 아삽이 시험에 들 뻔했던 또 하나의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왜 선인이 고통을 당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13절에 보면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이 부분을 표준 새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렇다면 내가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온 것과 내 손으로 죄를 짓지 않고 깨끗하게 살아온 것이 허사라는 말인가? 내가 깨끗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았는 것, 이게 그러면 아무 의미 없다는 말인가? 라는 그런 마음에 고민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사람이 죄 짓고도 잘 되는 것, 뭐 그건 그렇다 쳐요, 그냥. 죄를 짓고도 성공하는 것, 그럴 수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악인의 형통한 모습을 보고서 마음의 갈등이 있지만 그래도 자기는 마음을 깨끗하게 하면서 깨끗하게 정직하게 살아보려고 애를 쓰면서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은 뭐냐는 거예요. 악한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은 마귀가 자기 편이니까 마귀가 잘 먹이고 잘 입히도록 어떻게 도와줬다면 그렇다면 내가 정직하게 살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았다면 하나님은 내 편이 되셔서 내가 진실하게 살고 죄짓지 않게 살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셔야 하지 않냐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삶을 보니까 14절에서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나는 가난해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을 하고 날마다 말씀 앞에서 내가 조그마한 잘못을 해도 회개하면서 깨끗이 살아가려고 그렇게 애를 써왔는데 근데 하나님은 나를 그냥 두시지 않으시고 내가 뭔 일을 하면 일이 잘 꼬이게 하고 사업을 했더니 사업이 망하고 친구를 사귀었더니 친구가 배신을 하고 자동차를 샀더니 자동차 사고가 나고 나는 왜 하는 일마다 안 되냐 이거예요. 나는 왜 하는 일마다 실패를 하느냐 하는 이것이 그의 고민이었습니다. 그러면 몸이라도 건강했으면 좋겠는데 몸에는 자꾸 이상이 생기고 병이 드는가 하는 이것이 시편 기자의 마음에 일어나는 의문이었고 고통이었습니다. 왜 나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보려고 하는데 계속해서 이런 어려움이 내 삶에 닥쳐오느냐는 그런 의문이 자기에게 생겼던 것입니다. 아삽이 이런 상황을 보면서 마음에 시험에 들 뻔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아삽이 했던 이런 생각, 이런 고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왜 내 주변에 있는 저 사람은 내가 보기에 진짜 악하게 살고 나쁘게 사는 사람인데 왜 그들의 삶은 형통하고 나는 믿음으로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데 왜 내 삶에는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거기에다 내 몸에 병까지 찾아오느냐 하는 이런 고민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아삽은 이런 고민과 갈등 가운데 마음의 고통 중에 있었는데 그가 새로운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15절부터 이야기하는데요. 내가 만일 스스로 이러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표준 새번역에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나도 그들처럼 살아야지 하고 말했다면 나는 주님의 자녀들을 배신하는 일을 하였을 것입니다.
악인들이 죄 짓고도 나쁜 짓 하면서 살아도 잘 사는데 나도 그 악인들처럼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말했다면 내가 잘못을 할 뻔했다는 거예요. 내가 범죄할 뻔했다는 거예요. 내가 실수할 뻔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시험이 올 때에 함부로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시험이 올 때에 마음의 불평과 원망이 생길 때에 그때 함부로 말을 하게 되면 실수하게 되고 범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 마음의 불평과 원망이 찾아올 때에 그때 입을 열어서 함부로 하나님을 원망하면 안 됩니다. 아삽이 이 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은 오늘 우리 신앙인들이 시험이 닥쳐올 때에 그때 함부로 입을 열지 말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에 보면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12명의 정탐꾼을 보낸 사건이 나옵니다. 정탐꾼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한 후에 그들이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그 정탐한 내용을 보고를 합니다. 먼저 10명의 정탐꾼이 보고를 하는데 그 보고를 듣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혀 갈 것이라고. 우리는 내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차라리 나을 것 같다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그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행하겠다고 하신 거예요. 그 이후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했던 20세 이상 되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겠다고 하시고 광야에서 여기서 죽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이 차라리 낫겠다고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이 한 그 말대로 다 광야에서 죽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도 귀를 기울여서 들으시지만 우리가 평상시에 사람들에게 하는 그 말도 하나님이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에게 말을 한 거예요. 우리가 차라리 그냥 여기서 죽는 게 낫겠다고. 광야에서 죽는 게 낫겠다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말을 들으시고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행하겠다고 하시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을 다 광야에서 죽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건을 보면서 오늘 우리 성도는 시험 당할 때에 입을 조심해야 됩니다. 시험이 닥쳐왔을 때에 입을 조심했던 한 인물이 있는데요. 욥이라는 사람입니다. 욥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았던 흠이 없고 참 정직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일꾼 하나가 욥에게 달려와서 보고를 하는데 서바 사람들이 주인님의 가축들을 빼앗아가고 주인님의 종들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 보고가 끝나기도 전에 다른 일꾼이 달려왔습니다. 주인님,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양떼와 그 목동들을 다 죽었습니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다른 일꾼이 달려와서는 또 보고를 합니다. 주인님, 갈대아 사람 세무리가 왔는데요. 낙타들을 다 빼앗아갔습니다. 그리고 종들을 칼로 죽였습니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다른 일꾼 하나가 달려와서는 기가 막힌 보고를 합니다. 주인님의 아드님과 따님들이 큰아드님 댁에서 음식을 먹으면서 포도주를 마시는데 갑자기 강풍이 불어와서 집이 무너져서 자녀들이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어떻게 이렇게 한꺼번에 하루아침에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가지고 있었던 전 재산 그리고 종들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열 자녀가 있었는데 열 자녀가 하루아침에 그냥 다 죽어버렸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욥이 했던 일은 욥이 일어나서 옷을 겉옷을 찢었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밀었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땅에 대고 엎드려 예배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을까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내가 맨몸으로 나왔고 가진 것 다 없어지고 맨몸으로 간다 할지라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겠다고 하면서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했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이 욥의 몸에 이상이 생깁니다.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온 몸에 종기가 생겼습니다. 욥이 너무 가려우니까 잿더미에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으로 자기 몸을 끓고 있습니다. 그 상황을 옆에서 부인이 쳐다봅니다. 부인이 남편 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지키겠느냐고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합니다. 그 말을 들었던 욥이 그 부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욥의 이 상황을 보면 얼마든지 원망할 수 있고 얼마든지 불평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욥은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욥을 통하여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은 오늘 우리의 삶의 시험이 닥쳐올 때에 이해 안 되는 그런 일들이 닥쳐올 때에 주의해야 될 것은 입술로 범죄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편 기자 아삽은 이런 마음에 일어나는 그런 고민,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서 16절에 보면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 적 그것이 내게 심히 고통이 되었더니 도대체 왜 악인들은 형통하고 선인들은 이런 고통, 악인들은 형통하는데 선인들은 고통을 당하는가? 이 문제를 가지고 자기 마음에 심한 고통이었는데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시편 기자 아삽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자기가 입을 조심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에 여전히 고민이 있었습니다. 왜 악인은 형통하고 의인은 고난을 당하는지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해서 고민이 되었던 거예요. 악인들의 외형적인 그런 형통함을 부러워하고 또 질투하다가 거의 실족할 뻔 또 넘어질 뻔 했던 그 시편 기자가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성소에서 깨달았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성전에서 아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수도 있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을 수도 있고 또 성전에서 기도하면서 자기가 이때까지 마음에 일어났던 그런 고민들을 의문들을 해결받았던 것 같습니다. 자신이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지만 오히려 그것이 고통이었는데 성전에서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깨달은 것이 무엇인가 하면 18절부터 기록하는데요.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하였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아삽이 성소에서 깨달은 사실은 악인의 형통이 결국은 너무나 허망하다는 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악인은 갑자기 졸지에 그냥 망한다는 그 사실을 그가 깨달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인에게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있을지라도 결국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요셉은 17살 때에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구덩이에 던져져서 죽을 뻔하였습니다. 그러다가 겨우 그 구덩이에서 나오게 되고 이제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보디발 장군 집에서 약 10년 이상을 종살이를 하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이 있었는데 그 유혹을 뿌리치고 하나님 앞에서 그는 정직하게 살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보디발의 아내가 모함을 해서 그의 모함으로 요셉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그곳에서 술 맡은 관원장에게 꿈을 해몽해 주는 그런 은혜를 끼쳤습니다. 그런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의 꿈 해몽대로 감옥에서 나갈 수 있고 또 복직이 되었는데 그런데 요셉을 잊어버렸습니다. 2년 후에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형들에게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다고 합니다. 요셉은 억울한 일도 많이 당했지만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성도의 삶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때로는 고난도 있고 아픔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의 마음에 몸에 병이 들 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면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한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시편 기자는 성소에서 세상의 삶 자체가 이거는 마치 꿈만 같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사는 것은 잠시라는 것입니다. 인생이라는 것이 삶이라는 것이 하룻밤의 꿈같이 그렇게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이 시편 기자가 가졌던 이 고민, 즉 왜 악인이 죄를 짓고 사는데도 형통한지, 왜 의인은 의롭게 살고 믿음으로 사는데도 가난하고 그리고 고통 가운데 사는지, 그것을 성소에서 깨닫게 되었는데 그 깨달은 것은 어차피 인생이란 꿈과 같다는 것입니다. 악인들이 형통하거나 행운을 가졌거나 저들이 성공했다 할지라도 미끄러운 곳에 둔 것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도 죽게 됩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도 죽게 됩니다. 이 땅에서 부귀 영화를 누렸다고 할지라도 그들도 죽습니다. 악인이 땅에서 좀 잘 되었다고 좀 좋은 것 가졌다고 하지만 그건 너무 부러워할 것 없다는 것입니다. 23절에 보면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악인의 형통한 모습을 보면서 다소 마음이 흔들리기도 했었지만 또 제대로 신앙생활하면서 주님 위해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데도 이상하게 자기의 삶이 잘 안 풀리는 것 같고 자꾸 일이 꼬이는 것 같고 마음의 갈등도 일어나기도 했었지만 그래도 성소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 듣는 가운데 생각해 보니까 아, 내 인생이 주님과 함께 했더니 주님이 나의 오른손을 붙잡아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 하는 일이 다 꼬였던 것은 아니고 내 하는 일이 다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닌 것 같고 삶의 어려움도 있었고 삶의 답답한 일도 있었고 참 눈물로 밤을 지새우는 그런 날도 있었지만
그래서 내가 주와 함께 했더니 주님이 내 오른손을 붙잡아 주셨다는 것을 성소에 와서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성가 중에 오 주님 나를 붙드시면 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가사 후렴 부분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가다가 지쳐 쓰러지면 주 이름 부르겠네. 여호와 나의 하나님 응답해 주시리라. 가다가 지쳐 쓰러질 때 그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잡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시편 기자가 자기 인생의 삶에 때로는 징책을 당하기도 하고 어려움도 있었지만 뒤돌아보니까 말씀 안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생각해보니까 아 주님이 그리고 내 인생의 구덩이에 빠졌을 때 내 인생의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잡아 주셨다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28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시편 기자 아삽은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는 사실을 성소에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악인들이 형통한 그 모습 보고는 자기 마음에 시험에 들 뻔했는데 그런데 자기는 왜 삶에 이런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나 생각하면서 마음의 갈등도 있고 그게 고통이었는데 그런데 지나와서 쭉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내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그때 주께서 그 어려움을 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어려운 가운데 주님이 나를 건져내 주시고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잡아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아 내가 그래도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서 살아왔던 내 삶이 복된 삶이었다는 것을 그가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피난처가 되어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삶에 참 어려움도 있고 막막했던 적도 있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내 인생의 피난처가 되어주셨다는 것을 그가 성소에서 성전에서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받은 이언의 이 사랑을 전하면서 살겠다고 이 시편 기자가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 아삽이 고민했던 이 삶을 보면서 저도 제 지나왔던 삶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31년 전에 일가 친척 아무도 없는 이 미국 땅에 주님만 바라보고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주만 바라볼지라 라는 그 찬양을 참 좋아합니다. 제가 미국 와서 뭐 가진 것이 없이 와서 공부를 하고 가진 것이 없이 와서 일을 하면서 지냈기 때문에 참 힘들 때도 있었고 답답했을 때도 있었습니다. 어떤 때에는 참 눈물로 기도하며 밤을 지새웠던 그런 날도 있었습니다. 제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때 어려운 문제가 생길 적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나왔던 삶을 돌아보면 합력해서 하나님이 선을 이루어 주셨다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어려웠던 일, 답답했던 일,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그런 절망적인 그런 순간,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을 찾아보며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갔더니 지나온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셨다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가다가 지쳐 쓰러졌을 때에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지난 31년 동안 삶을 돌아보면 지나온 모든 그 삶에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었고 어려운 일이 있을 적마다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들어 주셨다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도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왜 내 삶에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왜 내 몸에 이런 병이 생겼는지, 왜 내 앞길에 내 자녀들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는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있을 때에 그때에 함부로 입을 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을 가까이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건강할 때에는 그냥 아이들이 혼자 놀게끔 이렇게 엄마가 둡니다. 그런데 엄마가 아이에게 가장 가까이 하는 시간은 아이가 열이 나고 제대로 말도 하지 못하고 고통 중에 있을 때에, 그때 엄마는 아이 곁을 떠나지 아니하고 아이를 밤새도록 간호하면서 돌보는 그런 모습으로 엄마가 가까이 다가갑니다. 그럼 하나님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그냥 건강하고 우리 하는 일이 잘 될 때에는 하나님이 멀리서 그냥 보고만 계시는 것 같은데, 근데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닥치고 고통이 있고 힘들 때에 그때 마치 엄마가 병든 아이를 가까이에서 밤새도록 간호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는 이 아삽의 고백이 오늘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을 같이 한 곡 부르겠습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라는 찬양입니다. 미국 올 때에 이 찬양 가사 생각하면서 왔었고요.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이 찬양 가사 보면서 또 부르면서 지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희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희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그 다음 부분에 나오는 가사가요,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내 인생의 어두움, 내 인생의 힘든 빛을 때에 주께서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해 주신다는, 영어 가사에 보니까 크고 작은 일, 큰 일도 작은 일도 주님이 응답해 주시고 들어주시는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 가까이 더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해주시고 어려운 가운데서 주께서 오른손을 내밀어서 그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이 가사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생각하면서 또 함께 불렀던 이 찬양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시험이 닥쳐올 때에 함부로 입을 열지 않게 해달라고, 마음의 불평과 원망이 가득 찰 때에 그때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사람을 향하여서 원망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삶에 고난이 있어도 그 고난도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나왔던 여러분들의 인생,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악인이 형통한 것 보고 부러워한 적도 있었지만 그래도 내 삶에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을 때에 그래도 주께서 오른손을 내밀어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건져내 주셨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 시간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이 삶이 내게 복임을 고백하면서 주님 남은 생에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면서 살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 주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많은 사랑 가운데 저희들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믿음으로 살아오시는 은혜를 주시고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 것 살아가려고 하는데 과정에서 부러들면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악인들의 형통한 모습을 보고서 악인들이 잘 되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시험도 들고 또 마음에 불평도 있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시편 기자 아삽이 성소에서 그들이 결국을 깨닫게 되고 그전에는 자기의 삶에 어려움만 있는 줄 알았는데 성소에서 지나왔던 인생을 말씀 가운데 돌이켜보니 어려움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오른손을 내밀어서 붙잡아 주시고 어려운 가운데서 건져내어 주셨다는 귀한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피난처시여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는 귀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에도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그런 아픔, 이해되지 않는 그런 고통과 사건들을 경험하면서 왜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이런 어려움을 주시고 이런 고통을 주시고 이런 아픔을 경험하게 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었는데 근데 지나왔던 우리 인생을 우리도 말씀 들으면서 또 기도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니 그래도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 어려울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오른손을 붙잡아 주시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 주셨던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런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그런 아픔이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와 그 무릎 꿇음이 오늘 우리의 신앙이 여기까지 성장할 수 있도록 성숙할 수 있도록 인도해 오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는 이 아삽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주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었다고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잡아 주셨다고 고백하며 늘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우리 인생이 살아가다가 가다가 지쳐 쓰러질 때에 주 이름 부르면 주님이 우리의 오른손을 붙잡아 주시고 지친 우리의 몸과 마음 주님이 어루만져 주시고 다시금 일어서서 앞을 향해서 주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는 이 아삽의 고백이 나의 고백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사랑하는 주의 귀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